리포트 브리프입니다.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바로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CJ E&M이고요. 대신증권 리포트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7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하면서 빠른 턴어라운드를 기록했는데요. 티빙이나 피프스 시즌 같이 자회사 실적 개선됐고요. 미디어 플랫폼, 영화, 드라마, 음악까지 모두 성장했습니다. TV 광고가 9월부터는 아시안게임과 추석을 계기로 현재 회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풍선효과와 4분기 성수기로 진입하는 내년에는 정상 수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여러 가지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넷마블 보유 지분 등 자산 유동화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목표 주가는 8만 2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다올투자증권 리포트고요. 퍼블리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3분기에는 영업적자 15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일단 게임 사업은 흑자가 지속됐지만 미디어가 좀 부진했고 그래도 앞으로는 비용 통제를 통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컴투스는 퍼블리싱 전문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IP를 활용했던 신작 성과가 좀 아쉬웠기 때문에 타당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퍼블리싱에 대한 역량들을 이미 확보를 좀 했었고 이 천공의 아레나를 통해서 입지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비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역량을 입증했을 때 보유 현금을 활용한 라인업 확보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 5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 클리오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고요. 3분기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H&B 스토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 성장하며 성장을 견인했고요. 온라인과 해외 채널 모두 좋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국인과 외국인 수요가 합쳐지고 있는데 H&B 스토어에서 이 정도 영업이익률을 뽑아내는 것은 타 브랜드에서 찾기 힘든 강점이라고 봤습니다. 일본과 미국, 동남아 시장의 확장성까지 주목해보실 수 있겠고요. 중소형사 가운데 최선 우주로 꼽으며 목표 주가 4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세계로 3분기 영업이익은 1318억 원으로 부진이 지속됐는데요. 기존점 성장이 제한되는 가운데 고정비가 늘고 면세점 수익성 정책으로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녹록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소비 부진과 느린 면세점 회복 때문입니다. 주요 자회사도 실적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을 보면서 오늘 목표 주가 24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프였습니다.